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여기 wild goose, 야생 거위 추적인데 이거를 뭐 헛된 시도라고 이렇게 쓰이게 됐대요. 명사 명사의 연어죠. 그런데 chase라는 거 보통 쫓아가다라는 거 알죠? 야생 거위를 쫓아가는 게 헛된 시도라는 뜻이 됐는데. 체이스가 보통 때는 쫓아가다죠. 근데 쫓아내다, 쫓아버리다의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요거는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 뜻으로 쓰이는 거는. 1번을 읽어보기로 하죠. But the English. 하지만 영국이든, 여기 나트가 여기부터 또 나돈이에요. Spain 사람들을 their own water, 그러니까 영해죠.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잔뜩 있는 건 바다예요. 물투성이죠. 그런 거예요. Waters, 영해로부터 스페인 사람들을,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점 찍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also도 빠진 채로 그냥 쓰일 수도 있어요. 나더니 버트도 안 쓰고 점 찍고 다음 문장이라도 뿐만 아니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상선들을 아메리카와 인도의 앞바다에서 오프죠. Together with Dutch,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곧 supplanted, 대체했다죠. 스페인을 대체했다. In many of rich trading ports.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는 뭐 스페인 사람들이겠죠. 스페인인들의 부유한, 무역항인 거죠. Trading ports니까. 무역항들을 중에서 많은 무역항에서 스페인인들을 대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fter 2 hours, 2시간 후에, spent wondering, 눈 속에서 헤매면서 보낸 2시간 후에,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we were on, 뭐 하고 있는 도중인 거죠. A wild goose to chase겠죠. 그래서 여기 B번을 보면 앞에 A에, 얼핏 생각한 from이 나오니까 뭐 들어오나,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뭐 이런 단어들은 draw하고 from하고 흔히 쓰이죠. 그런데 이게 A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니까 wild goose chase예요. 그래서 나더니 버트도 빠지고 올쏘지만 스페인인들을 그들의 영예로부터 그래서 저 무적함대가 오잖아요. 싸움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쫓아냈을 뿐이 아니라 땅다른 곳에서도 스페인의 무역상들을 공격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더니 체이스가 쫓아내다. 쫓아가다가 아니고 체이스 쫓아내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내려가 보죠. 어휘 또는 표현이 돼 있죠. 그걸 배워보기로 하죠. 어휘 또는 표현. Supplant. 대신하다, 대체하다. 대신 들어앉다. 지등을 빼앗다. 근데 surf는 P의 영향을 받아서 연음이 돼서 B가 P로 바뀐 거지만 원래는 서브죠. 언더란 뜻이고요. 라틴어를 원래 플란타. 요거는 소울의 뜻이에요. 소울. 바닥이라는 뜻이죠. 말의 아래 밝고 바닥이 어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단어 처음 배울 때 그냥 심다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뜻이 있대요. 근데 아래에 심다로 해도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 chase, 제이음이라 그랬죠. 쫓아내다, 쫓아버리다죠. 제일 의미는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쫓아가다, 추격하다, 추구하다, 뭐 이런 거죠.
뭐 제삼음이라고까지 했는데 강한 술을 마신 다음에 입가심으로 마시다. 아, 뭐 계속 죽다 이건 비슷한데 입가심으로 마시다 이런 건 아주 특이한 뜻이죠. 자, 나던이 피리어드 점 찍고 버둘 수 없이 다음 문장의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고 체이스는 쫓아내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공격했다는 거죠. 자, wild goose chase를 알아보죠. 이거 보니 흔히 헛된 시도라고 해요. 희망 없는 죽은 거죠. hopelessly cast인 거죠. A search that's completely unsuccessful. 완전히 실패하는. waste of time. 시간 낭비죠. Because the person or thing. search for.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not exist. 다스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요, 경마에서 말들이 선두에 있는 선두마저 일정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것을 기러기 때의 비행 모습인 거죠. 한 놈이 앞서서 쭉, V자 모양으로 쫓아가는 거죠. 이 비행 모습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셰익스피어 시절에 벌써 생긴 표현이에요. 나중에는 아주 겁많고 조심스러운 shy죠. 겁이 많아요. 조심스럽죠. 기러기 때를 쫓는 것처럼 어렵고 헛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Every time I've gone to Rome, 내가 로마에 가서 try to find out if the story,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할 때마다, 확인을 했지만, 보다는 확인하고 했지, 할 때마다, 그건 turn out to be a 헛된 시도로 드러났다, 이런 거죠.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보다는 확인하려고 했을 때마다가 좋네요. 그 다음에, be on a wild goose chase. 그러면 헛된 시도를 하다죠. 헛된 시도를 하다가 되는 거예요. The judge sent me on a wild goose chase. 헛된 시도를, 헛고생을 시켰다. 책한 권을, 근데 hasn't been, 책한 권을. 그런데 has been released. 예, 아직 뭐, 출간도 안된 책을 찾으라고 날 헛고생 시켰다는 뜻이 되겠죠? 뭐, 예. 그닥 어렵지가 않죠? 그닥 어렵지도 않고, 쉬운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이렇게 나돈이 나오고 버투도 없고 올소우도 없고 점 찍고 어택트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상선들을 공격했다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했다 그다음에 와일드 구스 체이스 헛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두 개를 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